안녕하세요. 들깨아줌마. 오늘은요, 참깨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6월 말 정도부터는요, 장마가 옵니다. 장마가 오게 되면요, 참깨밭에는 삐용삐용 비상상태가 발생이 되는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참깨밭을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참깨를 제대로 되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장마가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관리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참깨를 심는 적기에 심으셨다면 보통 5월 20일 전후에 이제 심게 되면요, 지금 대략 한 달 정도가 됐을 겁니다. 저는 모종을 키워서 심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도요 힘들게 참깨를 심었고요. 중간중간 또 죽은 놈들도 있어가지고요, 보시간 놈들이 있어서 크기가 요만한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아주 들쑥날쑥입니다. 자, 이렇게 참깨를 심고 첫 번째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참깨를 솎아주는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종으로 심지 않고 파종을 하셨다면 한 구멍에서요, 한 여러 개가 아마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솎아주시기보다는 한 차례는 한 네다섯 개 정도 남기고 나서 요쯤 한 참깨 모종이 한 요 정도 자랐을 때, 그때는요, 튼실한 놈 한 개나 두 개를 남겨주는 작업을 이제 장마 오기 전에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요때 해주실 때는 품종에 따라서 참깨를 한 개를 남겨놓을지 두 개를 남겨놓을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참깨는 두 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는 다분지 참깨로 가지깨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한 개만 남겨놓고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외대깨라고 이렇게 길게 키로 크는 참깨를 심었거든요. 그거는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땅이 영양분이 너무 없고 촉박한 땅이다 그러면요, 그 외대깨여도 한 개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솎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솎아 주시고 나서 모종도 짱짱하고 뽑을 때 그 실뿌리가 잘 뽑힌 이런 모종은요, 혹시나 이제 구멍에 죽어서 발화가 되지 않은 그 구멍에 한번 심어 보세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해서 옮겨 심어 봤더니요, 그놈도 수분 상태만 잘 맞게 맞춰주면요,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솎아주는 작업할 때 이렇게 뽑아다가 잘 옮겨 심는 일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구멍 안에 참깨도 자라지만요, 또 풀까지도 자랍니다. 그래서 풀을 솎아주는 일을 또 해주셔야 하고요. 또 저는 지금 보면 여기 고랑에도요, 풀이 초록초록하게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풀 관리해주실 때 그 구멍 안에 풀도 잡아주면 좋고요. 또 장마가 오게 되면 이 고랑 사이에도 풀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니까요, 요 고랑 사이에도 풀 관리해주는 일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병충해 관리인데요. 이 참깨는요, 이 참깨를 파종하고 발화시키는 과정도 어렵지만요, 병충해도 많은 작물 중에 하나여서요, 여간 까다로운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지금부터 병충해 관리를 해주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거의 대부분 100% 어떤 병이든 한계는 오게 됩니다. 장마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발생되는 잔록병, 잔록병을 또 이꽃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방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깨는요, 오히려 건조한 땅, 그 비가 싫어하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병 발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병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드름병, 그리고 입마름병, 그리고 나방류 방제, 그리고 흰가루병, 그리고 나중에 노린재 방제까지 이렇게 병들이 많은 작물 중에 하나여서요, 키우기가 수확해서 털어볼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병충해 관리를 지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차례 장마가 오기 전에 역병 같은 경우는 비가 온 뒤 이 병이 어떤 것들이 발병이 되면요,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지금 장마가 오기 전부터 방제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역병, 입마름병, 잔록병 이런 것들과 함께 살충되는 것까지 함께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발병이 되기 전에는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씩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병이 발병이 됐다 그러면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그 날짜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요, 서두르셔서 참깨밭 관리 해주시면
드세요. 약은요, 살고 계신 지역에서요, 역병약, 입마름병, 참깨에 관련된 약을 달려고 하면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추천을 받으셔서 방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약을 방제를 해 주실 때는 아침 일찍 무렵에 방제를 해 주시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면 해지고 나서 오후에 방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장마가 오기 전에 특히 병충해 관리는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올해도 참깨 관리 관리할 게 많은데요. 자, 병충해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참깨 농사 끝까지 풍성한 수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해피데이!